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재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금닥터, 너는 재수도 안 하고 한 번에 의대 간 놈이 뭔 재수 이야기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휴학했다는 점, 기간이 예과였던 점 감안하면 저는 과연 뭘 했을까요? 반수를 저도 해봤습니다. 예과 1학년 때는 무휴학 반수를 한번 하고, 예과 2학년 때는 휴학 반수를 한번 했어요. 예과 2학년 때 한 휴학은 예과 2학년 2학기에 휴학을 하고 한 학기만 이제 휴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저는 말이지만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놀려고 한 것도 있어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그냥 서울에 놀고 싶다. 전 좀 맞아야 해요. 그래서 재수 과연 옳은 것인가? 일단 재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사실상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억지로 공부를 한 거란 말이야. 재수라는 거는 자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를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안 돼요. 나 안 풀어. 뜸 이런 말 나와요. 야, 누가 하래? 너가 한다 해서 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징징거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잘 받게 못 받게요. 못 받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무휴학 반수였을 때도 그때는 언어를 좀 잘 봐서 다른 지방의대 갈 수 있는 점수 나오고 했는데, 다른 지방의대 가면 뭐해? 어차피 지방의대인데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휴학해서 반수했을 때는 더 못 나왔어요. 전 좀 맞아야 해요. 왜냐? 이때는 놀았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왔겠죠. 그때는 열심히 한다고 포장은 했지만 사실 열심히 안. 그래서 이제 제가 무휴학 반수 말고 휴학 반수 때는 어디서 했냐, 강남 대성학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야간반이라고 야간에 수업을 하고 낮에는 자습을 하는 게 있어요. 낮에 자습할 때 잘 안 갔죠. 처 자서 늦음하게 일어나서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집에 오고 이러다 보면 성적이 모를 리가 있네. 여러분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금닥터, 너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공부 너무 안 한 거 아니야? 난 달라. 야간반이면은 아침에 자습을 하고 저녁엔 수업을 해요. 그럼 이제 아침 자습하는 자습실 따로 있어요. 자, 거기에는 5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침에 몇 명이나 와 있을까요? 10명 와 있습니다. 40명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30명이더라고. 그럼 전 상위 재수학원에서 상위 40분. 자, 이게 재수학원의 현실이에요. 사실 재수학원 가면은 공부할 것 같죠? 아, 그렇지 않아요. 한 4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 되면은 다 친해져. 원래 정규로 시작했던 반 애들 보니까 거의 그냥 정모야. PL 해충러들이랑 ND 해충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야기하고, 손흥민이랑 류현진 이야기 나오면 남자애들이 입에 꽃을 피움. 그리고 남자애들이 입에 꽃을 피울 때 밤꽃. 다른 냄새가 나우 징그러워. 여자들은 무슨 이야기 꽃을 피우는지 알아요? 잘생긴 그 반 남자 이야기에 꽃을 피웁니다. 갑자기 그 재수학원에서 그 반에서 제일 잘생긴 애, 그 반에서 제일 예쁜 애로 나눠져요. 스쳐도 서로에게 한 방 이런 느낌으로 서로 막 각을 재고 있어. 무슨 각을 재냐? 연애 각을 재고 있어. 연애 각을 재고 있고, EPL과 아스날 요새 나 안 풀어. 손흥민 화이팅! PL과 류현진과 NBA와 가끔 뭐가 들리냐? 과여가지고 생명과학이랑 물리랑 수학밖에 안 하는 애들이 어느샌가 정치에 빠져있어. 와, 이번 사건은 중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안 하고 있다가 어느샌가 시간 지나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언제 공부를 하냐 그러면 9월 평쯤부터 공부를 해. 그러니까 3, 4월 공부하고 5, 6, 7. 왜냐면 4월에 공부 안 하냐? 버스커버스 노래 들리거든. 봄바람이 날리며 하면 뭐 손 잡고 싶잖아. 벚꽃. 나 같은 이제 지방 애들, 남중 남고 나온 지방 애들은 한 반에서 그 여자의 3분 냄새만 나더라도 코가 막 벌렁벌렁해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대학물을 먹고 와서 안 그랬죠. 저는 그러면 뭐 했냐? 저는 이제 예과물을 먹고 와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친구 집에서 자고 갔어. 친구가 술 먹고 자고 나도 같이 자고 있어. 왜냐?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공부를 뒤지게 안 해요. 그러다 재수생들이 공부를 언제 하냐?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절반 정도 공부를 합니다. 5월 말쯤에는 이제 좀 풀려. 대학교 친구들도 5월쯤 난리 나거든. 뭐 하냐? 미팅, 소개팅 하다가 결실이 나오길 때가 5월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나, 연애로. 그러다 보면 나도 싱숭생숭해. 5, 6, 7, 8 안 하고 9월 말쯤에 90, 10일 정도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죠. 자, 그러면은 수험생들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죠, 보통. 왜냐면은 일단은 수능장을 가본 경험도 있고, 재수학원이 학교보다 잘 가르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올라요. 근데 이 만족할 만한 성적이 오르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제 생각에는 재수는 별로다. 그럼 삼수는 어때요? 삼수는 더 말이 안 되지. 이미 똥을 먹어봐서 된장인지 똥인지 먹어봐서 확인을 했어. 그래서 쭉 먹었는데 어? 이 냄새 똥이네. 그건 좀 맞아야 해요. 확인했는데 또 먹는다?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재수를 하겠다면 말이지 않지만 삼수는 좀 그렇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